첫 번째 행진 주제는 무려 90년 이상의 한결같은 맛을 소구중인 서울의 한식당. 오이. 자, 1번 끝났고요. 자, 2번. 들어는 봤나 보기는 봤나 일명 바싹 벌고기. 이건 떨어졌는데요. 예. 자, 3번. 이름에 걸맞게 거친 바삭,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은 짜르르르르 흘러나와 환상의 앙상분을 이룬단다. 어, 이거 4번. 바싹 불고기와 코멘이 단골들은 약속이란 듯 꽃게님의 싸먹기 바쁜 이유 그 맛이 배가 된다가. 갑자기 지금 없어진 누군가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여기 조용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자, 4번이요. 제가 봤을 때는 박기랑 선생님이 페이크를 쓰시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는 2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아, 2번이? 네, 의외로. 야, 근데 2번은 나는 제일 먼저 탈락인데. 네. 너무 좀 함량 미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네. 저기서 나오시면은 대박 되세요. 성대모사를 제일 잘하신 분은 1번이시고. 어, 1번이 진짜 잘했어. 근데 2번이 근데 어, 좀 떠듬어서. 어, 긴장해서 그런 건가? 어. 진짜는 여기 3번. 3번이시고 3번이고. 여기 조용필 씨가 계실 거예요. 아하. 조용필 씨가 안에. 4번은 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예.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자 1번부터 하면서 나오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요. 자, 자 갑니다. 자, 1번. 첫 번째 행진 주제는 무려 90년 이상의 전통을 어? 현장에 찍어서 틀렸어. 딕션이 안 좋아. 원주 방송이야. 자, 2번. 보이스 아터 시선 지나가는 사람 혼을 쏙 빼는 넘어서 푸책이 나온 최고의 명물. 보이스 아터 시선 지나가는 사람 혼을 쏙 빼는 넘어서 푸책이 나온 최고의 명물. 2번 맞아. 돼지 겉바다. 봐봐. 야야야. 2번 맞아. 돼지 겉바다. 봐봐. 야야야. 봐봐. 야, 목소리가 바꿨어. 성의 없게 내더니 말이야. 야, 진짜네. 3번이 진짜 같아. 근데 3번. 이름에 걸맞게 거친 바삭,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은 짜르르르. 와. 이야. 여러분들 깜짝 놀랬죠. 4번은 조용필 노래 부르든가 뭐 어쨌든. 4번. 바삭 불고기와 코멘이 단골들은 약속이라도 꽃게님에 써먹기 바쁜 이유. 해질 무렵 커. 해질 무렵 커. 아니 완전 속았어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